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야외 활동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바깥 출입을 기피하면서 햇볕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비타민 D 결핍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노년층의 경우 야외 활동을 중단으로 인해 햇볕을 받아 비타민 D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음식으로도 공급받지 못해 낙상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D는 자외선 B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서 광학 반응이 일어나 합성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햇볕에 노출되면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루에 적정량의 햇볕만 쬐도 필요한 비타민 D의 90%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체내 칼슘 유지와 흡수를 돕고 뼈의 칼슘을 침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비타민 D가 결핍될 경우 성인은 근골격계 기능 저하와 골연화증,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아동은 뼈에 변형이 일어나는 구루병이 생길 수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한 임산부가 출산한 아기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장기 추적 조사 연구를 통해 임신 중 비타민 D가 부족했던 산모가 출산한 아기는 3세 이전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아는 엄마의 비타민 D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출생 후 아기의 생애 초기 아토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선 임신 초기부터 적정한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 향상성과 뼈속 미네랄 밀도를 유지해 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리의 근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낙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 면역력 강화, 청소년 성장, 암 예방 등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비타민 D를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칼슘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더 효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뼈속 미네랄 밀도를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선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 외에도 혈청 인산 농도가 충분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인산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낙상 및 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칼슘 균형 유지뿐 아니라 면역체계,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추위로 인해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이나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임산부, 영유아들은 체내 형성되는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밖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에선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비타민 D 제품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세부터 110세까지 복용 가능한 비타민 D, 칼슘인 복합제, 일반 의약품인 데칼시트는 임산부와 생후 3개월 이후의 영아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잘 녹는 파우더 제형으로 분유처럼 음료나 물에 타서 복용하거나 음식에 섞어 먹을 수 있어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영유아나 노인, 환자들도 복용하기 좋습니다. 데칼시트산에는 비타민 D와 인산수소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 데칼시트는 스위스 가이스트리히 제약회사에서 제조해 스위스 완제품 형태로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에서 수입해 국내 출시해 약국을 통해서만 유통됩니다. 국민의 소리TV 이소미였습니다.